오늘 특별히 김대건 신부님 축일 맞이해서 요 앞에 김대건 신부님 성화를 모셨습니다. 저희 성당에 보면 김대건 신부님 성화를 늘 로비에서 볼 수 있고 또 뭐 백삼위 성인 화 안에서도 볼 수 있고요. 또 미사 이 성당에 들어오면 잘 모르셨을지 모르지만 여기에 스테인글라스에도 신부님이 계시죠. 샌 앤드류 킴이라고 여기 신부님 스테인글라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앞에 보면 김대건 신부님 스테인글라스를 또 하나 모셔놨습니다. 이 스테인글라스 보신 분 있으세요? 어디서? 없으실 겁니다. 근데 이 스테인글라스는 시카고에 있는 스테인글라스입니다. 어디 있냐면 몬델라인 세미나리에 가면 이 스테인글라스가 있어요. 몬델라인 세미나리 대성당에 말고 작년 9월에 새롭게 이렇게 꾸민 요한 바오로 2세 시성 기념 성당에 이 스테인글라스가 모셔져 있습니다. 작년에 5월 달에 요한 23세 성인 교황님과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두 분이 성인품에 오르셨죠. 그걸 기념으로 해서 프란치스 추기경님께서 신학교 안에서 특별히 요한 바오로 2세 시성 기념 성당을 마련했는데 그 성당 안에 이 김대건 신부님 스테인글라스가 있습니다. 이 스테인글라스를 작년에 마련하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이용옥 신부님이 거기 기거하고 있어서 이제 한국인이니까 이 스테인글라스를 이제 만들면서 그 한국인이 이제 봐야 되니까 이용옥 신부님께 이제 감수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여기 보시면 우리 스테인글라스에는 샌 앤드류 킴만 있지만 여기는 샌 앤드류 킴이 있고 저 신부님 옆에 보면 한글로 영원한 생명 보이시죠? 영원한 생명이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신부님이 딱 보고서 보니까 저 영원한 생명이 그왜 거울로 보면 거꾸로 보이는 거 있죠? 예, 그렇게 돼 있었다고, 그래서 이건 잘못됐다 그래서 바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믿거나 말거나. 신부님이 거짓말 했겠어요. 근데 신부님께서 어쨌든 감수를 자기가 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한국 글자가 들어간 이 김대건 신부님 스테인글라스가 시카고 대교구 몬델라인 신학교에 요한 바오로 2세 성당에 모셔져 계십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가슴이 막 뜨거워졌어요. 물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이 신부님을 김대건 신부님과 백삼위 성인을 이제 시성을 했기 때문에 들어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이 시카고 지역의 한인들 한인 캐톨릭이 그래도 자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더불어 영광스럽게 생각이 됐지만 또한 부끄러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신학교에는 한인 신학생이 한 명도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특별히 오늘 신부님의 이 스테인글라스를 소개도 해드리면서 다시 한번 이 지역의 신자분들 또 교회 공동체 여기 살아가고 있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가 좀더 분발하고 또 성소를 사제 성소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이 30년 40년이 지난 우리 시카고 지역의 캐톨릭 역사 안에 사제가 아직 한 명도 배출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글쎄요. 그동안에 살았던 신부님들과 저를 포함한 모든 신부님들이 잘못 살아서 그런 것일까? 아니면 여기 살고 있는 신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부족해서 그런 것일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 많은 사제 성소를 위해서 또이 지역의 사제 배출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김대건 신부님은 우리나라를 복음의 빛으로 비추는데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사명을 다 걸었습니다.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라 신부님은 생각을 하신 것이죠. 신부님은 복음이라는 진리와 그에 대한 믿음을 우리나라 땅에 심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당신 생각에는 우리나라를 살리는 길이라 생각을 한 것이죠. 모르겠습니다만 신부님의 신앙은 자기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자기 자신이 행복하고 기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 그것이라 생각했고 그것에 자기가 앞장서기 위해서 사제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가 전한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애국자가 아니라 오히려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국사범으로 몰려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과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 사이에 마찰이 빚어졌고 그로 인해서 신부님은 당신의 생명을 바치게 되었죠. 그런데 그 마찰은 사실은 오늘날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질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에서 상황은 결코 김대건 신부님이 사시던 그런 시대보다 더 낫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교와 비그리스도교 간뿐만 아니라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 마음 안에도 이런 마찰은 늘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기에 그때보다 더한 우리들의 믿음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믿음은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복음에 대한 믿음입니다.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현세 삶 안에서 하느님 나라에서 맛볼 수 있는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땐 믿겨지지가 않지만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하느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행복이 가득 찬 하느님 나라는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 숨쉬고 있는 지금 여기 현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은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바울의 사도가 오늘 제2독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고통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시련을 이겨내는 끈기를 낳고 끈기는 희망과 기쁨을 낳는다. 기쁨에는 언제나 고통이 어려움이 수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인내하여 기쁨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죠. 재미있는 즐거움과 기쁨은 다른 것입니다. 즐거움은 한편은 기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겠지만 기쁨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서나 기쁜 것이죠. 바로 그러한 기쁨을 만들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바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쁨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바로 순교의 정신에서만이 가능합니다. 순교자들은 그런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기쁘게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바로 김대건 신부님을 비롯한 많은 순교자들은 이 기쁨과 희망과 인내를 우리나라에 심고자 하셨습니다. 밉고 보기 싫은 사람들을 하느님의 모상으로 여기면서 살아야 하는 삶은 사실 어떻게 보면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에게서는 세상이 달리 보이고 자신의 삶이 달리 보여서 사랑을 실천하는 현장으로 그래서 그 현장이 하느님의 나라로 변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예물기도에 보면 바로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 저희가 바치는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된 김대건 안드레아에게 육신의 온갖 고통을 이겨내게 하셨듯이 주님의 은총으로 저희 마음에도 사랑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소서. 현대에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사랑의 실천을 한다고 해서 목에 칼을 들이대는 그런 박해는 없습니다. 대신 현세 삶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물질적이고 또 혹은 관계 안에서 오는 그런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들과 박해 상황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을 박해라 여기고 내가 우리 마음 안에 사랑의 불꽃을 더 키워나가서 그런 부분들을 이겨내는 것이 바로 김대건 신부님께서 목에 칼을 들이대는 그런 박해를 이겨낸 것과 같은 그런 순교 신앙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봉헌 기도에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고된 삶이지만 기쁨과 희망과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바로 그것이 현대적인 의미의 순교인 것이겠죠. 김대건 신부님의 순교는 하나의 지나가버린 역사적 사건이 아니고 복음에 대한 믿음 때문에 목숨을 바쳐야 했던 그 순교 또한 하나의 역사적인 유물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면면이 흘러내려야 할 생명의 숨줄기인 것이죠. 과연 오늘 김대건 신부님의 순교 정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다가와 있다고 우리는 과연 믿고 있는지, 기쁘게 인내하면서 희망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내 가정 안에서, 내가 사는 이웃 안에서, 또 직장과 내가 만나는 사람들 안에서 나는 하나님 나라를 느끼고 있는지, 우리는 어쩌면 순교자들이 살던 그때보다 더 하나님 나라를 믿고 살려고 하는데 반대되는 것들로부터 무수히 순교를 요구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러한 순교를 거부할 때 우리 신앙의 삶은 진실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기대해 봅니다. 비록 이 지역에 사제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배출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신앙의 삶이 신자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조금 조금씩 늘어가고는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러한 올바른 순교 정신을 살아가고 있는 신자들이 늘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일어날 것을 진정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처해진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을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마음으로 이겨나가는 순교 신앙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멘.